사랑하기 딱 좋은 차, 앤, 박, 캠핑,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상부 쪽 모니터, 황제 차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연일 계속되는 찜통 무더위 속 아트원 안산동 본점의 하늘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 대기 중인데요. 오늘은 두 대 동시 출고입니다. 역시 두 대 동시 계약을 했고 튜닝, 내역도 모두 동일합니다. 차량 사양도 모두 동일한데 다만 다른 점 두 가지가 있는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른 점 두 가지 맞춰주시면 바로 미라클 터싱 노래방 기계 선착순으로 한 명께 나갑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에 실내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기아에서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안 나오죠. 아트원에서는 새들 브라운, 코튼 베지, 미스티 그레이 컬러 모두 선택이 가능한 진정한 특장차임을 밝힙니다. 자, 옆쪽에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풀 트리밍, 사실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풀 트리밍 때문에 다소 출고가 늦어지지만 끝까지 꼼꼼히 완벽하게 해서 출고하는 것이 아트원의 목표입니다. 자, 크림 베이지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 어떠신가요? 실내 크림 베이지 톤,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하는 이유 아시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운전자가 장거리 운전 시에도 이렇게 피곤하지가 않다라는 거 강조합니다. 자, 보조석 쪽 12.5인치 핸드폰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한 아트원만의 장점입니다. 아래쪽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은 동일합니다. 컬팅 자수 매트 트렁크 쪽과 일렬 쪽 깔려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자, 2열 쪽 역시 승차 모드고요. 가장 자랑하는 아트원 요트 바닥 루티크 평탄화 작업과 더불어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가 있는데 로우 브라운을 선택을 했습니다. 2열, 3열 모두 요트 바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유리한 요트 바닥,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합니다. 자, 측면 쪽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블랙 카데 그리고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선택하는 이유 햇빛 열기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차박 캠핑 시의 프라이버의 효과, 톡톡이 볼 수가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의 필수품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자, 상부 쪽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그리고 센터 쪽은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펠리세이드 송풍구 보이고 있습니다. 자, 3열 쪽 한번 비춰볼 건데요. 3열 쪽은 이렇게 2열 뒤쪽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2인 승차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2인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안전벨트는 순정에 있는 사이드 쪽 안전벨트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 상부 부분에 플라스틱이 있는데 성인이 편하게 누우려면 등판 각도 조절하면 아주 편안하게 누울 수 있습니다. 즉 둘둘둘 6인이 승차할 수 있는 현재 승차 모두 살펴보았고요. 트렁크 쪽에서 부연 설명한 후 뒤쪽 차량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가시죠. 승차 모드의 트렁크 쭉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둘둘둘 6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실내 모드에서의 후석 쪽의 트렁크 공간이고요. 이 트렁크 공간을 넓힐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살짝 밀어주면은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는 캠핑 장비 혹은 골프백 등을 충분히 적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싱킹 공간 한번 열어볼 건데요. 3세대, 4세대 카니발 모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이 싱킹 공간에는 이렇게 전기 장치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본 전기 장치 200A의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되어 있고 인버터는 제외된 상태, 인버터 공간은 또 다른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장치 역시 신의 손으로 제작을 해야 안전한데요.
배선의 굵기, 그리고 릴레이 위치, 그리고 고객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간단히 레일만 앞으로 밀어주면 넓은 적재공간 생긴다는 거, 그리고 오늘의 한 가지 팁, 이렇게 덜렁덜렁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돼서 잡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수납 공간 펼치는 거 앞쪽 차량에서 시연해 봤습니다. 다음은 뒤쪽 차량으로 가서 침대 모드 및 전기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카니발이 신의 한 수. 후석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 쪽에 캠핑 등이 내재진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컬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1850 사이즈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부 쪽 한번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보조 배터리로 TV 영상을 이렇게 시청할 수가 있고요. 하이루프 디자인 역시 매번 설명하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하고요. 센터 그리고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펠리세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퍼지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 그리고 그 상부에는 하이리무진 제작 시 러시아 이슬랏 단열 소재가 뿌려지기 때문에 냄새는 물론 단열 효과가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도 설명해 드렸고, 보이는 곳은 역시 보이는 대로 모니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평평한 완벽한 수평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에서 더운 날 시원하게 한숨 자면은 피로감 확실히 날아갑니다. 즉,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다는 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재 2열 시트 앞으로 당겨진 상태에서 1850 전동 침대 시트 차박 모두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장치도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전기장치 역시 동일하게, 전차와 동일하게 200A 인산철 배터리,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디젤 전용 무시동 에바스 페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조작 들어갑니다. 역시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볼 건데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무시동 히터는 필수.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26도,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다시 반대로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온도 센서, 그리고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역시 무시동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고요.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오픈이 됩니다. 역시 키를 찾아 헤맨다든가 앞쪽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 없이 누워서도 이렇게 테일 게이트 버튼을 조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볼트 게이지가 있고요. 반대쪽에도 역시나 시가 아울렛, 그리고 USB 아울렛이 있어서 취침지에 스마트폰을 쉽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본 버튼,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에 있는 버튼 이용해서 승차 모드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 역시도 시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판 버튼, 그리고 컵홀더가 있습니다. 승차 시에 팔걸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침대 시트에서 승차 모드로 변환하는 것은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자, 앞에 차량은 승차 모드, 뒤 차량은 취침 모드, 동일한 차량 옵션, 튜닝 내역도 역시 모두 동일한데, 단지 다른 점, 컬러가 다른 게 있는데, 그 과연 두 가지 컬러, 품목, 첫 번째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분 추첨해서 미라클 더싱 노래방 기계 보내드립니다. 역시 앞에 차량, 본 차량도 노래방 기계도 구입을 해주셨는데,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 그리고 개인용 핫스팟 유튜브 연결하고 노래방 제목만 입력하면 원하는 노래 신나게 부를 수 있고, 차박 시에 그리고 운행 시에도 지루함이 결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대 동일한 차량이 출고가 되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불어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루무진, 그리고 사용자의 몸에 맞는 다양한 실내 구성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